멘토님 오신다는 정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 그동안 그래서 교육을 받으셨잖아요. 예, 네. 네, 이제 5일 비행만 남았는데 그 비행을 위해서 유니폼 갖고.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다 같아요. 지연! 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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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 내용은 다 있고요. 우와! 우와! 진짜? 왜? 우와! 보장했어! 우와! 230 어떻게 하셨어요? 저희가 이제 5일 비행에 나가게 되면은 저희 유니폼을 입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저희 항공사 유니폼이 다른 저희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뭐 상상했던 그런 유니폼이 좀 다를 수도 있는데 멘토님! 이거 너무 비싸서 부담스러워서 못 받겠어요.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우리 T-ara 여러분들한테. 우와, 좋다. 람코가 하고. 입으면 진짜 잘 어울리겠다. 자, 근데 이렇게 유니폼을 입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 승무원들은 아이디가 있어야 돼요. 아이디가 없으면 비행을 할 수 없거든요. 저희 승무원들이 아이디를 목에 걸고 그리고 비행을 비행기 탈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티켓 안 끊고도 저걸로 비행기 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보람 씨. 네. 보람 씨, 저의 멘티죠. 예. 아, 이거 아이디는 가슴까지 여기까지 오게끔 하셔야 되거든요. 허민 씨. 감사합니다. 우리 지연 씨. 절로 가요. 다 막내인데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은정 씨. 감사합니다. 소연 씨. 네. 아. 어, 신기하다. 와. 이렇게 큐리 씨. 나 이렇게 통통했나? 내 타이틀은 케빈 크랩. 자, 그리고 우리 스케줄이 나왔어요. 5위 비행. 5이거든요. 그래서 오퍼레이팅 익스피리언스라고 해갖고 비행 전에 먼저 비행기를 탑승해서 또 직접 보시면서 체크를 받으시는 거예요. 예전에 저도 신입일 때 공부했던 게 있어요. 이거는 저희 멘티 소연하고 보람 씨만 줄게요. 다시 보시고 그리고 우리 친구들 같이 나눠서 보라. 네. 네. 진짜 최고야. 내가 최고라고 했지. 뒤에 보면은 제가 좀 정리한 거 있어요. 이거를 네. 한번 쫙 같이 읽어보세요. 야, 이거 뭐 직접 그러면 소연 언니, 보람 언니가 먼저 읽고 소유권도 갖고. 근데 이거 COM이 다 나오는 거예요. 뭐야? 비즈 카페도 있어. 야, 그런 게 어디 있었어? 우리 집에 이런 것도 있어? 우리 집 배가 어디 있었어? 너가 갈까? 멘토를 위해 직접 과일깎기에 도전한 효미 그리고 지연. 하지만 마음과 달리 몸이 따라주지 않는 듯하다. 그리고 어때요? 피지 그대로 할 수 있을까? 전문가님이 물어보니까 멘토님도 함께 하세요. 자, 5위 비행 화이팅! 화이팅! 정말 실제 승객을 만나고 거기서 모든 상황이 일어나는 걸 같이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막 너무 떨리는 거예요. 긴장되고 막 이런 거보다 일단 재밌을 것 같고 하나라도 덜 까먹고 좀 잘 활용해서 항상 스마일로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최선을 다해서 승무원답게 안전한 운행 비행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좋은 평가 받고 싶어요. 승무원 교육의 최종 테스트인 5위 비행 당일. 승무원들의 하루는 비행 2시간 전부터 시작된다. 긴장되시죠? 시험 보셔야 되시는데. 여기다. 비행을 같이 하는 승무원들을 만날 수 있는 브리핑 시간. 안녕하세요. 시작, 또 다른 시작. 그런 느낌을 확 받았어요. 선거일 밤 7시 30분에 출발해서 8시 35분에 도착하고요. 기장님. 정정님. 총 네 분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떨어지겠어. 절로 가면 되는 건가? 안녕하십니까. 저희 비행 실습생인데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혹시 아세요? 아, 위층이요. 감사합니다. 한편 브리핑을 마치고 선배들과 함께 아침 식사 중인 효민이와 큐리. 긴장하고 있죠. 빨간색 같이 밥을 먹어야 돼요. 하나로 틀리면 안 돼.
저희 항상 줄 서서 기다리고 오고 그랬는데 이렇게 딱 보여드렸더니 에이, 들어가세요. 직원이 된 듯한 뭔가 당당해진 그런 느낌. 제주도로 이동하는 동안 먼저 동기들의 테스트가 진행되었다. 이상 없습니다. 예, 정혜치. 예, 레드칠. 이상 없습니다. 시험 보는 거 보니까 정말 그냥 승무원이에요. 너무 차분하고 완료되었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부터 또 키련이랑 바로 열공하면서 우리도 저렇게 해야 된다고. 플래시, 플래시 라이트.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비행 전에 식사를 했대요. 아침 안 드셨죠? 네. 아, 근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네. 바로 저 비행기로 들어가야 되죠. 아, 밥 맛있게 먹고 해야지 했는데 시간이 없다고 했을 때 그 기분이란. 아, 근데 신기한 비행기. 네, 어디 탈까요? 맨날 손님으로 타다가 신기한 애기. 정혁 씨하고 영옥 씨는 이쪽으로 이펙트 가죠. 상무장석이나 먼저 앉으세요. 올 때, 올 때 할 거니까 일단은 갈 때 그냥 앉아 계세요. 네. 자, 뛰고 봅시다. 소연이와 보람이 역시 먼저 진행되는 동기들의 테스트를 유심히 관찰하는데 이때 장난기가 발동한 소연이. 여기 앉아서 여기 보기도 힘든 사람이 어떻게 하냐? 한편 마지막으로 브리핑을 마치고 나오는 은정이와 지연이. 그런데 평소 씩씩했던 지연이의 모습이 아니다. 결국 아픈 지연이를 남겨두고 은정이 홀로 비행기에 탑승했는데. 그럼 지연이의 테스트는 어떻게 되는 걸까? 은정언님, 지연이가 지금 몸 상태가 아까 아침부터 너무 급격히 안 좋아져서요. 지금 같이 비행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네. 건강이 제일 우선이니까 다시 그럼 스케줄을 조정을 해서 내일 다시 점검을 받는 걸로. 죄송합니다. 네. 다들 옷 받고 그러면서 되게 설레하고 비행을 생각하고 다 그랬는데 지훈이 진짜 아마 아쉬워할 거예요. 보안장님. 실제 비행기에서 진행되는 최종 테스트인 만큼 어느 때보다 엄격한 이수 과정을 통과해야 하는 오이 비행 테스트. 이번 지하철입니다. R2 스테이션에 있는 네. 비상 장비 점검하겠습니다. 플래시라이트 점검합니다. 익스텐션 스틱팩입니다. 오케이. 네. 빼거나 그러면 홀트 이륙이 정치 낙동실을 보겠습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비행은 아무나 할 수 없고 저희는 뭐 승무원 이벤트를 얻을 수 있지만 다른 기내 방송하는 거는 기내 방송 규칙을 자격을 얻은 승무원이라고 해서 이창훈 씨는 점프실에 앉아서 승무원들은 뭘 해야 되죠? 사소한 것 하나도 그냥 지나치지 않는 심사관의 냉철한 심사에 동기들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이에 하나라도 놓칠세라 은정이도 덩달아 바빠졌다. 정리해서 760km로 수속 중이었으며 제주 국제공항까지 비행시간 지방의 날씨는 맑으며 기온은 섭씨 12도입니다. 오늘 비행 날씨는 은정이는 잠에 취해 있지 않을까. 큐리의 예상대로 연습에 열중하던 은정이가 어느새 잠에 푹 빠져있다. 그 사이 효민이와 큐리는 어느새 제주도에 도착하고 이제 잠시 후 서울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티아라의 테스트가 시작된다. 알트에는 비상장비를 점검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충전지 진행이 깜빡거리고 있습니다. 정상입니다. 퓨어투 정위치 티아라의 정위치에 있고 상태예요. 알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많이 타셨는데요. 좌석 벨트란 일부러 점검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한 5년 정도만 해보시죠. 탱크를 넣었을 때 마이 세이프티 체인. 안전한 등받이를 올려주시고 벨트 착용하셨습니까? 다 대답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마음에 안 드시는데 오늘 좀 별론가? 알고 봤더니 외국인이셨더라고요. 대모야? 좌석 벨트 사인이 켜지면 반드시 좌석 벨트를 매주십시오. 근데 그게 없어서 엄청 긴장되면서 장비 혼자 장비 찾고 없는 거 답은 아니고 막 투명 장치하고 있었어요. 네, 제가 좀 한참 뒤에 가서 했더라고요. 앞에 가니까 그 장비들이 있었는데 Closer hips securely to release the seatbelt. 붉은색 손잡이를 당기시면 됩니다. 조개 고무관을 힘껏 풀어주십시오. 아, 다음엔 정말 잘해야지 이런 생각했어요. 정말 다음에는 격려의 박수 말고 잘해서 박수 받아볼까. 총 12가지 항목이었는데요. 11가지 계속해서 통과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번 오셨어요? 네, 저희 봤어요, 시험. 아직 오셨어요? 근데 이제 가신 거예요? 네. 아, 저희 통과했어요. 뭐 물어봤어요? 여기 이거 이게 그 6-5페이지에 있는 거 그거랑 어떤 거 나와요? 어떻게 했어요? 와 좋겠다 막 이러는데 아 이런 건가? 하나도 안 어려워요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통과하겠죠 뭐 다들 별로 안 어려웠어요. 박수현 씨 앞으로 씨가 영어를 T 사용법을 느끼기 위해서 요구하는 내용을 방송을 한번 하시고 테스트를 해서 자격이 주어지는 승무원만 PA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아 그 테스트를 봐야지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T 번호 몇 번이에요? 8번. 아, 8번 누르고 8번 누르고 이거 누르시면서 네.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타고 계신 이 비행기는 어디서 까랑까랑한 나한테 목소리가 나면서 뭐지? 이랬는데 막 오빠랑 다 웃었어요. 승객 여러분 타고 계신 이 비행기는 제주공항을 출발하여 김포공항에 도착 예정인 304편 비행기입니다. 현재 기내에 티아라 드림걸스의 촬영이 진행되고 있으니 승객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애들은 PA 못 해봤죠? 다른 애들은 데모도 못 해봤어요? 안녕하세요, 나일입니다. 티아라의 박지연이가 그냥 저에게 카메라를 주고 나가버렸네요. 이거 찍으면 티아라 드림걸스에 나가는 거예요? 지연이가 가수가 안 됐으면 뭐가 됐을 것 같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엄마가 어렸을 때 외교관이 되라고 막 하셨었어요. 그래서 아마 가수가 안 됐으면 공부 열심히 해서 외교관이 되지 않았을까. 진짜로 막 흥미 있었던 게 노래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랬을 것 같습니다. 뭐요? 아, 아이유였습니다. 다음 주 계속되는 은정이의 최종 테스트. 최종 테스트를 무사히 마친 티아라는 멘토들과 즐거운 한패를 보내게 되고 드디어 하늘을 날게 된 티아라.